강홍립. 광해군의 양면 외교 정책에 따라 실리 외교를 피웠고 전쟁의 막후에서 화의를 성립시켰지만 민족 반역자란 오명을 쓴 채 핍박을 받다가 세상을 떴다. 나라에 큰 전란이 있을 적에는 명장이 태어날 좋은 조건이 된다. 우리나라는 잦은 외침 탓으로 많은 명장이 배출되었다. 조선조는 비록 문관 위주의 관료사회였지만 임진왜란 때에는 이순신이 있었고 병자호란 때에는 임경엽이 있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그 중간에 드는 강홍립은 여러모로 따져볼 때 불행한 장수였다. 그는 명장의 바탕을 찢었고 조정정책에 충실한 장수였는데도 왜 핍박을 받아야만 했던가. 그가 경기도 시흥에서 태어날 적에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높은 벼슬을 누리고 있었다. 그의 할아버지 사상은 우의정을 지냈고 그의 아버지 신은 우찬승을 지냈다. 문부를 중시하던 당시에 그의 앞날은 탄탄할 것처럼 보였으며 다른 동료들의 부러움을 살만했다. 그는 정해진 과정대로 젊은 나이에 알성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섰다. 적어도 그가 본격적으로 벼슬길에 나섰을 적에는 임진왜란이 끝나 나라는 안정된 것처럼 보였다. 그리하여 그는 이만저만한 벼슬을 지내다가 1605년 도원수 한 중겸의 종사관이 되었다. 문관으로서 도원수 휘하에 들어 그는 용병의술을 배웠다. 이때부터 그는 병사관계의 일에 종사하게 되었고 군대의 지휘, 병법의 요령을 배웠던 것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무관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자 그는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사실을 알리는 소임을 띠고 명나라에 다녀왔고 그 뒤에도 또 한 차례 뛰어난 외교관 이덕행을 따라 명나라에 다녀왔다. 광해군은 훌륭한 인재가 필요했다. 광해군은 후궁의 몸에서 태어나서 같은 어머니를 둔 형 임해군을 제치고 어렵사리 왕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광해군은 늘 위태로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더욱이 광해군은 임진왜란을 일선에서 몸소 겪었는데 당시 만주에서 한창 일어나고 있는 여진 세력은 또 다른 적으로 눈길을 뗄 수가 없었다. 이런 마당에 조선 조정에서는 늙은 호랑이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 분위기가 임진왜란 이후 특히 팽배하게 깔려 있었다. 광해군의 눈으로 볼 적에 국내로나 국외에 걸쳐 위기의 시대 상황이었다. 광해군은 왕위에 오르자 만주 일대 여진족의 동정을 상세히 살피도록 했다. 그리하여 광해군은 그쪽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런 때에 광해군의 눈에 든 사람이 바로 강홍립이었다. 강홍립은 남병사로 있으면서 그쪽 방면의 동정을 낱낱이 알고 있었다. 이 남병사는 황경도 북청에 둔 무관직으로 국경지방의 방비를 책임지고 있는 장군입니다. 남병사로 있으면서 그쪽 방면의 동정을 낱낱이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모로 병권의 처리를 잘하여 많은 인심을 얻고 있었다. 광해군은 강홍립을 중용할 마음을 먹고 그를 주목했다. 그리하여 한승부 부윤을 삼아 임금 가까이에 있으면서 임금의 뜻을 알게 했고 진령군으로 봉해 임금의 신임을 내외에 알렸다. 이럴 즈음 여진은 더욱 힘을 떨쳐 국호를 후금이라 하고 누르하치가 황제의 위에 올라 명나라에 맞섰다. 천자의 나라를 자처하는 명나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을 느끼고 있는 판에 후금은 요동 일대를 강한 군사의 힘을 빌어 차지하고 있었다. 명나라는 이를 응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요동은 전략적 요충지였다. 이곳을 차지하는 세력이 중원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명나라는 후금 정벌 계획을 세우고 조선의 원병을 요청해왔다. 곧 임진왜란 때 도와준 은공을 갚으라는 뜻도 이 원군의 요청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광해군은 나라의 사정이 허락지 않는다든지 왜구가 다시 침입할 조짐이 있다든지 하는 핑계를 대고 이를 미루고 있었다. 그러나 1618년 광해군 10년 들어 명나라의 원병 요구는 강경했고 4대 은의를 내세우는 조정 대신들의 여론 또한 억누르기만 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원병을 보내기로 했다. 그래야 도원수를 강홍립, 부원수를 김경수로 임명하여 포수 3,500명을 중심으로 1만 3천명의 군사를 파견키로 한 것이다. 고려 때 몽고와 연합군으로 일본 정벌에 나섰던 일이 있었는데 이 파병은 아마도 역사상 두 번째 일에 속할 것이었다. 그런데 강홍립은 문관 출신이었고 그 아래는 모두 무관 출신이었다. 강홍립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도원수의 직책을 세 차례나 거듭 사퇴했다. 그의 사퇴는 아마도 이런 뜻이 게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첫째, 앞으로 그의 향배에 대해
조정의 비난을 면할 수 있는 사전의 포석으로 보이는 것이다. 둘째는 앞으로 사건의 전개에 따라 명나라에 변명할 구실을 만들어 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사퇴를 표명할 적마다 광해군은 강곡한 당부를 했다. 여러 조정의 신하가 있는 자리에서 강홍립은 자기의 재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표명했다. 그러면 광해군은 이렇게 말했다. 일이 위급하니 사양하지 말고 일을 처리하라. 속히 내려가서 군사를 거느리고 능히 계책을 잘 써서 내 근심을 풀어달라. 강홍림은 끝내 출정의 길에 나섰다. 그가 만약 형조 참판이라는 문관의 직책을 누리며 조정에서 지냈더라면 그의 앞날은 평탄했을 것이다. 강홍립이 이끄는 군대는 8월에 서울을 출발하여 평안도에서 머뭇거리다가 압록강을 건넌 것은 7개월 만이었다. 그는 계속 명군의 동정을 살피고 후금의 눈치를 보며 행동했던 것이다. 강홍립은 명군과 합류하고 있는 처지에서도 양식이 떨어졌다거나 무기가 모자란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명군의 뒤에 처져 앞장서지 않았다. 한편 그는 명군 몰래 밀사를 후금군으로 보내 명나라의 강요에 의해 출병했음을 알리고 조선은 후금과 적을 살 이유가 없다고 알렸다. 어쨌든 명나라 군대가 후금군에게 패하고 이어 강홍립 부대가 후금군과 전투를 벌이면서 적당히 싸우는 차다가 투항하고 말았다. 1619년 3월 4일 투항한 다음 날 그는 후금군과 화의를 맺었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누르하치를 만나 조선의 뜻을 전했다. 후금과의 형식적인 전투에서 종사관 김응하 등이 전사하기도 했으나 우리의 주력 부대는 대부분 별 큰 희생이 없었다. 이래하여 강홍립, 김경서 등은 후금에 억류되었고 그 아래 장수들은 송환되었다. 이렇게 해서 강홍립은 8년 동안 억류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강홍립이 투항했다는 전갈이 오자 평안감사 박엽은 강홍립의 가족을 모두 잡아 가두었다. 또 강홍립의 첩자를 삭주에 감금해놓고 조정에 보고했다. 조정의 벼슬아치들은 들끓었다. 명나라를 배반하고 투항한 장수 강홍립을 역장으로 다스려야 하며 그의 가족은 모두 주살해야 한다고 들고 일어났다. 그러나 광해군은 강홍립의 가족을 서울로 데리고 오게 해 서울서 물품을 하사하는 등 평안히 지내도록 조치했다. 이에 중신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강홍립에게 죄주자는 소동도 수그러들었다. 이런 모든 과정은 광해군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곧 명나라에 대해서는 끝으로 복종하는 채 하면서 책 잡힐 빌미를 주지 아니하고 후금에 대해서는 명의 강요에 의해 출병했을 뿐 그들과의 우호를 계속 지니겠다는 양면의 계책에서 나온 것이었다. 강홍립은 이런 광해군의 계획을 충실히 이행했다. 뿐만이 아니었다. 억류되어 있는 강홍립은 계속 조정에 밀사를 보냈다. 그는 그곳의 사정을 낱낱이 염탐하여 적거나 그곳 장수들의 태도를 상세하게 적은 종이를 녹근으로 꼬아 보내기도 하고 말 안장에 넣어 보내기도 했다. 그가 올린 이런 비밀의 장계를 통해 조정에서는 후금의 동정을 알아내고 그것에 따라 정책을 세워나갔다. 그리하여 후금의 대거 침입을 막고 있었다. 강홍립의 억류 생활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그야말로 새로운 사명에 충실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양면 외교를 피하던 광해군이 끝내 쫓겨나게 되자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었다. 광해군이 쫓겨난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친명 사대파들에 의해 쫓겨난 것이다. 명나라에 대해 은의만을 내세우는 사대파들은 오랑캐인 후금, 이게 뒤에 청나라로 바뀌죠. 오랑캐인 후금과는 결코 야합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는 서인들에 의해 쫓겨난 것이다. 광해군은 동인 또는 동인에서 갈라진 대북파를 주축으로 정권을 다졌는데 이에 소외된 서인들이 군사를 동원 광해군을 축출한 것이다. 이른바 인조반정에서 정권을 잡은 서인들은 후금에 대해 강한 적의를 보였다. 후금의 사신을 죽이려고 위협하기도 하고 도망은 명나라 장수 모 문용에게 서해의 근거지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쌀 60만 석을 공급하기도 했다. 이런 마당에서 누르하치가 죽고 그 아들 태종이 들어섰다. 태종은 중국을 전면적으로 치기 전에 후안이 되는 조선을 먼저 치기로 했다. 이리하여 1627년 대거 내침해 온 것이다. 이때 강홍립은 후금의 군사를 따라왔다. 후금의 군사가 들어오자 임금은 허겁지겁 강화도로 들어갔고 왕세자는 전주로 갔다. 이때 강홍립은 막후에서 외교 수완을 발휘했다. 그리하여 화의를 성립시켰고 조선과 후금은 형제의 나라로 약속하고 강화를 했던 것이다.
이 화해가 성립되자 후금은 억류되어 있던 강홍립, 박난영 등을 송환했다. 오랜 억류 생활이 끝났지만 그의 몸은 병이 깊었다. 뿐만이 아니었다. 사대파들은 그를 들볶았다. 역장이라거니 역신이라거니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했다. 그의 목숨은 경각에 달려있었다. 앞뒤 사정을 알고 있는 인조는 그에게 죽음을 내리지 않았고 벼슬만 떼어버렸다. 이런 등살에 못 견뎌 그가 고국에 돌아온 지 3개월 만에 마침내 바람 많은 삶을 끝마쳤다. 그가 죽자 인조는 그의 관직을 복구시키고 조상 비용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이런 조치는 인조의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에 대해 조정의 벼슬아치들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그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에 인조도 어쩔 수 없이 위의 조처를 철폐했다. 그 후 조정에서는 더욱 후금을 적대관계로 대하다가 마침내 1636년 병자호란을 불러와 삼전도의 치욕을 겪고 형제의 나라에서 군신의 나라로 굴복하고 말았다. 광해군이 죽고 난 뒤에는 정묘호란이 일어났고 강홍님이 죽고 난 뒤에는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것이 우연이겠는가? 그 후 강홍립의 후손들은 온갖 핍박을 받으며 살아야 했고 몰락을 거듭했다. 강홍립 뒤에 쓰러져가는 명나라를 위해 신명을 바친 임경업 장군은 조정의 후한 대접을 받았지만 강홍립은 그와 반대의 대우를 받았던 것이다. 이런 탓인지 그의 문집과 그에 대한 기록을 후손들이 관악산 연주암 주변에 묻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영영 오늘날까지 찾을 길이 없어 그의 행적을 더듬을 길이 없다. 근래에 시흥 땅 난곡에 있던 그의 무덤을 옮길 적에 그의 시신은 육척 장신이었다고 하며 시체가 거의 부패하지 않았다고 목격자들은 전한다. 그의 한이 서린 탓이었던가? 오늘을 사는 우리는 역사 인물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강홍립도 그런 인물의 하나라 하겠다.